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갈 과목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하고 이제 소방 관련 법령 이렇게 되어 있죠. 교재 보시면 화재 안전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 관련 법령에서 중요한 부분을 갖다 발췌해 가지고 예, 교재 이렇게 수록을 해 놨습니다. 지금 나가는 과목은 소방시설 관리사 필기하고 실기 전부 다 관련된 과목이죠. 특히 설계시공과 점검실무 공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 문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점검실무 관련된 거 전부 다 다릅니다. 그 교재 내용을 좀 보시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성이 자, 첫 번째는 화재 안전 기준을 자, 기준을 소화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 뒤에 어디까지 갔냐면 내진 설계 기준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실어 놨고요. 그다음에 요 내용 중에서 자, 외워되는 이 중요한 거는 암기법 해놨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또 정리를 또 따로 해놨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될 것 키워드. 그러니까 이런 암기법이나 특히 키워드 같은 경우는요, 내용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예, 좀 글자가 굵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굵게. 표시되어 있죠?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또 음영으로 표시해 놨어요. 음영. 네, 박스 쳐가지고 네, 음영으로 표시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오면은 뭐가 있냐면 기술사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에 기출된 문제를 갖다 별도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 관리사는요, 여기서 출제했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기술사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과거 관리사에 기출되었던 거, 근데 기출됐던 것 중에서 한두 문제는 또 다시 나옵니다. 어떤 건 안 나오겠어요? 최근에 나왔던 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옛날에 나왔던 거, 예를 들면 5회 이전에 10회 이전에 이런 것들은 다시 출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기술사에 나왔던 거.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암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화재 안전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소방 관련 법령은 자, 우리가 다뤄야 될 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보통 다섯 가지 법이 있죠. 자, 필기 때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법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그래서 볼까? 소방기본법이 있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좀 줄여가지고 기니까 소방시설법이 있어요. 소방시설법.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소방시설 공사업법. 네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우연물 다중부터 들어가야죠. 다중이용업소법이 있고 다섯 번째가 우연물 안전관리법.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순수한 이제 소방 쪽의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가는 건 건축법이 또 들어갔죠. 자, 플러스 건축 관련된 거. 건축법. 여기서는 건축법 뭐가 나와요? 시행령. 관련된 것이. 또, 자동 방화, 셔터. 자동방화 셔터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죠? 초고층 재난관리법이라는 게 또 있죠. 초고층 재난관리법, 수송법이.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에 이제 국민안전처 고시가 있어요. 고시, 무슨 고시? 뭐에 관한 고시가 나와 있죠? 자, 바로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에 관한 그런 고시가 여기에 나와 있다. 자, 이 소방 관련 법령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체계에 수록된 거는 어떤 거 안 돼 있어요? 자, 이거 없죠? 이거 없죠? 초고층 재난을 뺐죠?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일부 있을 거고. 자동 방화 셔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연물 안전관리법. 없죠? 다중이용수법. 있죠? 소방기술 공사법. 제 기억에는 없을 겁니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이거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시설법의 풀네임이 뭐예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에 의거해 가지고 소방시설을 관리를 하는데 저 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법 수록되어 있고요. 다중이용수법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두 가지. 자, 그리고 자동 방화 셔터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될 부분을 요 교재에다가 이렇게 수록을 해놨어요. 아, 이것도 있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그렇죠? 네, 요거 하고 자동 방화 셔터, 다중이용수, 소방 시설법.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교재 사이즈가 좀 크죠?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 나온 거 보면은 요거의 절반만 해요. 절반만 해 가지고 글씨가 딱 보려면은 돋보기 없으면 못 보는 정도로 그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책은 휴대용입니까? 아니면은 휴대용이 아니에요. 휴대 가능하죠? 주머니 안 들어가서지 휴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참조해서 자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과정은 어떤 거 위주로 나가요? 수업을 일단 소방 관련 법령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 이거 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다중이용수법하고 그리고 요 자동 방화 셔터 피난 방화구조 여기 관련된 법은 이제 다 다뤄줍니다.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이거고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도 소화기부터 저 뒤에 있는 내진 설계 기준까지 다 다룹니다. 전부 다.